일단 뭔가 준비한 것들을 완벽하게 다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, 오랜만에 강팀과의 경기라서 이제 첫 번째 경기 때는 좀 선수들이 많이 긴장도 했었던 것 같은데, 그 위에 또 저희가 준비한 걸 2세트 때잘 보여줬지만, 마지막 세트를 포함해서 뭔가 저희가 벤픽적으로 오늘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경기 결과도 그렇게 이제 벤픽에 따라서 나온 것 같은데, 그 부분이 일단 오늘 패배에 있어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나 상대로 되게 이길만 하다고 생각했는데, 경기 내용도 이길만 했는데, 뭔가 뱀픽에서 조금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안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락한바위 의식을 해서 마지막 판에 바위를 좀 저희가 연습을 많이 안 했는데, 그냥 의식해서 먹은 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사실 상대가 저희보다 쓸수 있는 조합이 더 많다라고도 생각했고, 다른 팀에 비해서 아무래도 챔프폭이 넓은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의식한 부분이 다른 팀에 비해 좀더 많았던 게 뭔가 저희가 여유롭게 뱀픽을 하지 못하는 이유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좀더그 경기가 끝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판단을 한다라고 했는데,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100% 원하는 그런 뱀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아쉬웠던 것 같고, 이 경기 때는 뱀픽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충분히 만족했었는데, 그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보니까, 특히나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강팀을 상대로 할 때는 뱀픽이 적어도 그래도 50% 이상의 엄청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사실 저희만의 이제 그 비시즌 때 준비해왔던 거는 팀들마다 티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, 일단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승률이 굉장히 좋았고, 이제 저희가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픽으로 충분히 이제 강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,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밸런스라던가 좀 메타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뭐 AP 정글을 많이 활용한다라든, 그리고 좋은 챔피언들을 많이 돌려 쓸수 있다는 장점을 많이 준비했었는데, 뭔가 하나전을 준비하면서는 조금은 그거에 있어서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, 그런 부분에서 뭔가 저희가 뭔가 연습 때 되게 잘 나왔던 그런 구도들을 다못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경기는 사실 2대 0을 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아쉽지만, 선수들이 이제 오랜만에 경기장에 와서 한 부분도 있고, 그래도 다행히 승리를 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, 하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, 첫 번째 같은 세트도 저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있고, 이 세트도 결과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는 더 좋은 경기를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있지만, 그만큼 또 아쉬운 부분도 많이 남아서 뭐 그래도 저희가 자체적인 평가를 만점이 뭐 100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60점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서 다음 주 이후부터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프로 선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험은 많이 부족하지만, 일단 개인적인 피지컬이 라스칼 선수보다 지금 폼이 조금 더 좋은 것과, 지금 현재 시점에서 LCK 기준 뭔가 라인전 구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,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구도를 잘 나오게 라인전을 해주는 선수라고도 생각하고 있고, 팀 타이트 면에서 좀더 팀에 먼저 좀 맞춰주는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머지 선수들이 좀더 편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도 선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당연히 저희가 꼭 이겨야 될 상대라고도 생각하고 있고, 이번 시즌은 동부 팀들만을 이기는 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 팀들을 확실히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드리고, 그 이후에도 좀더 상위권에 있는 팀들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해서 다음 주도 잘 준비해서 두팀다 모두 이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